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꽃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먼저 팥을 좀 삶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 5분 정도 끓였거든요. 그걸 물을 갈아주겠습니다. 새물에다가요, 팥을 건져서 다시 넣어줍니다. 첫물 있잖아요. 이 삶은 첫물은. 요 물은 좀 버리시는 게 팥 드시고 나면 속 부대끼는 분들 좀 덜 하거든요. 팥이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삶아주겠습니다.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30분 정도 물은 넉넉하게 타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불은 약불 정도 해서 그냥 끓일게요. 지금 한 30분 정도 삶았는데요. 좀 더 삶아야 되겠습니다. 지금 물이 이 정도면 부족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. 더 부족하다 싶으면 물 좀 더 부어주셔도 됩니다. 물이 이 정도 남아서 저는 불을 이렇게 약하게 해서 뚜껑을 덮어놓겠습니다. 이렇게 10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. 지금 한 10분 좀 더 지났고요. 이제 한번 팥을 몇 개 드셔보셔야 돼요. 부드럽게 씹혀야 되거든요. 근데 아직 조금 딱딱하게 씹히면, 어떤 팥은 부드럽게 씹히고 어떤 팥은 또 딱딱하게 씹히는 게 있거든요. 나중에요. 남는 물은 이거 채 받쳐낼 거기 때문에 물이 조금 남아도 괜찮으니까요. 불은 약하게 해서 조금만 더 끓여주겠습니다. 이젠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부드러워 보입니다. 바구니에다가요. 다 이렇게 떠서 날려주겠습니다. 자, 국물은 다 없애주고요. 자, 수분 날리고 좀 말려주겠습니다. 그래도 한 이 정도. 제가 지금 참 국물과 팥을 밥에 드시면 돼요. 찰밥. 그래서 팥은 한 500g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오늘 요거 지금 넉넉하게 했거든요. 향김이 좀 날아가서 이런 절구 공이 같은 걸로 이렇게 콩콩콩 찧어주겠습니다. 너무 곱게 찢지 마시고요. 파다리 좀 씹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좀 찧어주면서 여기다 유수가를 좀 넣고요. 요건 소금입니다. 소금 좀 넣고 드셔보시면서 간을 네 입에 맞추시면 돼요. 이렇게 알갱이는 원하는 만큼만 빻아주시고요. 그리고 요 간을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돼요. 조금 더 넣겠습니다. 소금도 이렇게 좀 더 넣고요. 마지막 간은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. 다 됐습니다. 역시 약간 달면서 소금 간이 좀 돼야 돼요. 소금 좀 더 넣겠습니다. 됐습니다. 팥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.